주가가 그 전날 빠졌는데 그래서 주식이 안 빠지면은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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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원가도 싸고. 안녕하세요. 박연주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노코필립스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코노코필립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계 석유 개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이 엑슨모빌,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주 초대형 석유 개발 업체들이고요. 그 업체들보다 조금 작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석유 개발 업체보다는 상당히 큰, 그래서 꽤 대형에 속하는 이제 우량 석유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독립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의미가 뭔가요? 아, 독립계 이제 석유 개발은 이제 저희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오일 메이저라고 해가지고 네. 석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 개발에서 나오는 석유를 가지고 정유회사들한테 판매를 해서 정유 사업도 정제를 해서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오일 메이저들이고요. 어떤 회사가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뭐 쉐브론, 뭐 BP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고요. 저희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이제 석유 개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석유 개발만 하는 그래서 원유를 정말 캐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노코필립스가 독립계, 그러니까 네. 원유 생산만 하는 회사 중에서는 뭐 네. 소위 말해서 순위랄까요? 아, 네, 거의 이제 탑 뭐 3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회사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이름이지만, 네. 이 석유 개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 이 코노코필립스가 생산하는 원유를 우리나라 뭐 SK에너지나 S오일이나 이런 회사에서 이제 사다가 정제한다 네. 이런 말씀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죠. 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뭐 생산량 이런 것도 규모를 알고 네, 싶어서. 네, 코노코필립스 예. 같은 경우는 석유도 생산하고 이제 가스도 생산을 하는데요. 아, 가스 생산량도 이제 원유로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배럴 오브 오일 이큐벨런트라고 가가지고 오일 환산하는 생산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연간으로 2019년에 한 130만 배럴 퍼 데이 정도 생산을 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한 9천만 배럴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9천만 배럴 내외의 원유를 전 세계 소비를 하는데요. 거기서 한 130만 배럴 퍼 데이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네요. 네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네, 이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긴 하지만 미국에서 한 반 정도 생산을 하고요.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다른 지역의 유전도 가지고 네,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코노코필립스를 탑픽으로 최우선 추천주로 꼽으셨는데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코노코필립스 같은 주식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원유 유가에 거의 연동이 되는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아지냐 나빠지느냐가 거의 유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유가가 오를 거라고 볼 때 이런 회사들을 사고 뭐 빠질 거라고 보면 팔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월 말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었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유가가 적어도 정상 수준까지 상당폭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었죠. 그래서 석유 개발 업체들 중에서 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재무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원가도 싸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만 지나면 유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석유 가장 좀 우량 석유 개발 업체 중에서도 좀 독립계 그래서 이제 석유 개발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꼽았던 것이 이제 코노코필립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 회사의 경쟁력이, 네. 기업의 경쟁력이 탄탄해서 망하지 네. 않을 기업이고, 네, 어려운 시기도 네. 버텨낼 수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은 어땠었습니까, 최근에? 아, 네. 주가는 뭐, 유가가 사실 최근에 오르면서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가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유가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4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 심지어 네. 굉장히 빠지기도 했는데요. 네. 재밌는 건 코노코필립스 주가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심지어 유가가 빠질 때도. 그리고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이전부터 상당히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들 질문을 하셨던 게, 뭐, 예를 들어, 유가가 그 전날 빠졌는데, 회사 주식이 안 빠지면은, 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좀 중장기 전망에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석유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번 달만 생산해서 파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 리저브들이, 매장량들이 있고, 이거를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를 거란 확신이 있으면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오르기 이전부터 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도 좀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독립계 석유 개발 업체의 자산 중에는 그 이분들이 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올해 뭐 이번 달 올해 내년만 생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매장량이 있잖아요. 그 매장량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거는 수요도 갑자기 안 좋아졌고 또 이제 최근에 재고 문제도 있었었죠. 그래서 원유를 저장할 시설 자체가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불거졌었지만 그런 상황은 사실 일시적인 상황인 거고 뭐 결과적으로는 원유가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이제 이 산업이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의 시장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 유전에서 뽑아내서 얼마에 파는지 판매 단가가 또 중요할 테고요. 또 얼마나 싸게 뽑아내는지 그 기술력도 중요한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우선 추천주로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도 유명하죠? 아, 네. 이 회사가 굉장히 놀라운 주주 친화 정책을 보여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약간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작년 11월에 이제 회사가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던 게 향후 10년 동안 약 50조 원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원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10년 동안이면 1년에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를 자사주랑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사용을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어떤 정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회사이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거를 가능한 다 주주에게 환원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월 말에 이제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조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배당은 그래도 가능한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워낙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석유개발 업체들 실적이 급격하게 지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감안하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겠네요. 그러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회사는 유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랑은 별개로 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3월, 4월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도 유가 수준이 아직 정상 레벨까지는 못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상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지 정상 레벨인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레벨에서, 미국의 석유개발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이제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급에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유가 자체가 이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거고 게다가 배당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투자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걸로 보이네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당연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주가가 그리고 뭐 사실 바닥에서는 꽤 오른 상태인 거죠. 지금 유가도 그렇지만 주가도 사실 바닥에서는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랑 같이 겹치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뭐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미국의 이제 석유 개발 업체들이 시추기를 예. 몇 개나 운용을 하느냐의 예.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개발 업체들은 특히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예. 특성상 이 시추기를 빌려서 드릴링을 하지 않으면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 유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드릴링을 해놓으면은 몇십 년 동안 쭉 생산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셰일 오일은 특성상 굉장히 생산이 빨리 늘어나고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1년 안에 전체 유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이 돼버리고요. 2년째만 돼도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요. 그래서 계속 드릴링을 해주지를 않으면은 생산이 줄어들게 돼 있는 그런. 계속 얘기입니다. 드릴링 해야 한단 말은 생산 단가는 계속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문제는. 근데 지금 석유 개발 업체들 돈이 없거든요. 유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의 석유 개발 업체들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뭐 이런 우량 회사들이 말고 이제 좀 최근에 보시 파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업체들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지금 해야지 되고 못하면 생산이 주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이제 석유 시추기수입니다. 네. 영어로 이제 리그 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추기수가 매주 공개가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상황은 3월 말 유가가 이제 급락하고 나서 이 시추기수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추기수가 빠졌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한 6개월 이후 정도부터는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준다 이거죠? 네,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급이 더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려면 이 시추기수가 다시 막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업체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다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가 미국의 원유 시추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독립계 석유 개발 업체들, 네. 코노코필립스 같은 회사들 중에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고 경쟁력이 낮은 회사들이 네. 뭐 부도도 될 수 있고 뭐 네. 취약해질 수 있고 하면 이게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업체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자산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구들을 이제 싼 가격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코노코필립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돈이 많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자산을 살 수가 있고 유전을 확보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 박연주 미래에셋 대우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